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네. 자만보다는 낭만적으로 사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텐션이 쓸데없이 높다라고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그 텐션이 높은 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눈에 든 가시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런 말만큼이나 하고 싶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저희 편으로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김영철 선생님의 그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연을 했는데 언제나 저는 뭐 어떠한 뭐 정치적 성향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어떠한 사치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그 가치도 건강한 가치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도 이제 지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저 일개인을 저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탈북민들을 또 굉장히 심각하게 또 저격하는 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북한하고 연락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북한의 상황들과, 어머니하고도 연락이 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기 둘을 또 혼자 가열차게 또 키워내야 되고. 이 열불이 터지는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영철 선생님은 여기다 그래도 하트를 눌러주시더라고요.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유순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추앙을 받고 계시겠죠. 참 좋더라고요, 그게. 저 같으면 저는 악플도 선플도 다 일일이 분명하게 그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댓글을 읽어드리는 원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만 개를 하게 되면 그걸 못하겠지요. 영상으로 한 방에 걸쳐 정리해서 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조용히 와서 살면 좋겠는데 나라에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비롯한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명하고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 사람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도 우리가 발급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못된 발언입니다. 당신이 그럼 당신이 준 부여해준 회복시켜준 이런 국적이 아닙니다. 이런 말 집어치우십시오 이거. 이거 명예훼손감입니다. 모든 3만 4천 명의 탈북민에게 이거 질타받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이런 게 왔어요. 개성댁 이런 사람도 한국 국적 주고 국민의 땀 흘린 세금으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가? 괴리감이 드네요. 중국에서 잘 살았고, 한국 국적 받아서 중국으로 다시 가서 살려고 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한 갈곳 없는 탈북자들 아니면 받아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줄 알고 당신이 이딴 개 같은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댓글도 달아놨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확대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확대 분석하지 마세요. 조선말 끝까지 들어보고 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이거. 당신이 세금을 내가지고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서 개성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성장해야 됐고, 당신이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개성에 침투돼가지고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 했어야 됐다고요. 진짜 내가 냉정하게 또 자본주의식으로 이것도 미친 분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 웃기는 말입니다, 선생님. 되게 웃겨요, 이거. 응? 어떻게 말을 이따구로밖에 못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사셨을 텐데, 혓바닥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 눌러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당신이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라에 왔지만요, 다른 생각으로 지금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개성 안학 이분은 입이 너무 거칠고 세네요. 간첩인 줄 알았네요. 말좀 생각하면서 직거리라고 그러는데, 응? 직거리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 지방 사투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방 사투리로 아시는 분이, 그럼 표준어도 아시겠네요. 당신부터 말을 가려가면서 하세요. 응? 자기 생각과 주관도 뚜렷합니다. 머리 팽팽 돌아간다고 다 간첩 아니고요. 이거 말씀 조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은 하나같이 댓글로 반박하는 거 보니 오래가지 못할 그릇이네라고 하는데 오래 갈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지켜봐 주십시오. 두는 버팅기고. 아마 선생님보다 오래 갈까 봐 그러는 건데 선생님이 오래 못살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천년만년 똥칠도 하면서 좀 오래 사세요. 알았죠?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댓글을 그딴 식으로 다시는데 선생님이 댓글 그딴 식으로 달아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이유 있는 말이기는 하겠지만요. 저도 이유 있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제가요. 잘못을 조금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이걸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고 선생님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에게는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수준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응?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솜솜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출연자분 언어 순화가 필요해 보여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영상에 말을 함부로 하십니다. 고품격 김 사장님 채널인데 아쉽군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차분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본인의 성격이 원래 활달하고 화통한 거랑은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그날 텐션이 높다 높다 못해 감사해서 높은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텐션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김영철 선생님 좋아가지고 제가 뵙고 반가웠던 부분도 있고 해서 텐션이 높았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난 댓글이 이 정도로 그냥 미친 인간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헐뜯으면서까지 자기 손녀뻘, 딸뻘 되는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은요, 저한테 아까부터 이런 댓글을 달던 분이에요. 어?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뭐 따박따박 대꾸질한다고 오래가지 못할 그릇이라고 하시는 이분. 내가 이분요, 경찰에다가까지 지금 의뢰를 할 생각이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선생님, 진짜. 그냥 조용하게 살지 한숨 나온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응?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 대한민국 주인 행세하려는 꼴을 보자니 한숨이 나온대요, 한숨이.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한 구들씩 나눠놓고 사는데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어? 선생님, 진짜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거.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이 세상을 내가 지금 젊었을 때 내가 이거 안 해놓게 되면 누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영숙 씨, 되게 웃기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이북 출신이라고 편드는 말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같은 이북 출신이라고 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무턱대고 추앙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한국 사람들도 머저리들 많고요. 북한 사람도 못난이들 많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고맙고 감사한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와서 이 땅에 정말 터전이 마련된 곳에 와서 발 뻗고 누울 자리 있고 따뜻한 물로 세면할 때 있고 이 감사함에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고 사는 그 마음 항상 감사함을 사는 건 맞지만요. 한국에도 분명히 마냥 좋지만은 않는 이런 시사적인 내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무턱대고 이 한국이 다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도요. 내가 나와서 보니까 나쁜 나라 맞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탈북민들반은 김영철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해요, 김영철 선생님.
지금 제가 보는 개성 안학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세금이 아까울 뿐입니다. 네가 낸 세금으로 내가 뭐 처먹고 살지 않으니까 걱정 꽉 비뚤어 매세요. 세금도 벌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사니까 내가. 내가 이런 글 볼 적마다 악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면 너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래요. 어? 죽을 일도 없겠지만. 어? 내가 제 멘탈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멘탈이어서 이따위 악플 수억만 개가 어? 지구 아니야 우주로 쏟아져 내리라 그래요. 일개 성폭행범을 인간의 기본 욕구로 두드러매 짓거리는 꼴이 솔직히 토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고할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진짜 말하는 꼴이 진짜. 자, 그리고 이 여자는 한국으로 왜 왔는지 의문이다. 너도 빨리 김금역처럼 북한으로 가서 잘 살아라. 아무리 생리적 본능이라면 절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도 성교육 좀 다시 받으래. 이 미친놈이야 이거 완전. 넌 내 앞에 좀 와서 그딴 말 좀 해보지 어디. 응? 자, 사기치지 마라 개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내 인생에 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응?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받은 거 다 갖고 가세요. 다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교육받고 하는 거 다 세금입니다. 가고 싶으면 다 갚아주고 돌아가세요. 세금 내려고 피땀 흘려 일합니다. 이런 개같은 마인드 좀 버리세요. 어? 세상은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 정보가 없게 되면요 당신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요 북한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나 와가지고 다 정보 제공을 지역별로 연령별로 세대별로 성별로 교육 어? 어떻게 이런 한심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밑에 일숙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고 댓글 다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이게 선생님 한 번으로 해가지고 국격이 이게 상실되는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나 봐요. 어? 그딴 식으로밖에 댓글을 못 달아요? 일숙님 감사합니다. 자, 가인님.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래도 다수 인원들 앞에서 방송하는데 저 여자분 말투가 너무 저급하고 공격적이라 보다가 중간에서 끊고 나갑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히 발언하는 자세로 말씀하셔야지 듣는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텐션이 쓸데없이 높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릅니다. 괜찮은데? TV도 아니고 영화 같은 욕지거리도 아니고 본인 차까지 훔쳐서 고생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에 안 나가요. 지상파 방송에 안 나간다고요. 그랬더니 또 이거 댓글 전문 저만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애예요. 얘. 이거 제가 경찰에다 의뢰 수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의뢰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사 부탁하려고요. 당신처럼 괜찮을 수도 나처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괜찮은데 되는 발상은 뭔가? 그럼 아니라는 발상은 뭐예요? 응? 선생님 입맛에 맞게 편성하면 되는 거겠네요. 별걸 다 가지고 스트집을 잡는 우리 선생님 그릇이 참 각양각색 꽃그릇이야. 아주 꽃다지.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 똑바로 사시면서 그렇게 살 바에 자신도 얼굴 까면서 살아보세요. 한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나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 밝혀가면서 내 생활 밝혀가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너도 얼굴 배식하면서 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저 당당합니다. 제가 저 사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 당당합니다. 댓글 이딴 식으로 밖에 못 답니까 선생님 진짜. 그래서 개성안학 채널은 시청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 여자가 자신의 채널도 아닌데 여기가 자기 채널도 아닌데 이렇게 분탕질 치는 것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자유를 주었더니 어디까지 자신의 권리인 줄 모르고 사네. 우스워가지고 내가 진짜 그 자유 선생님이 줬어요? 어? 내 채널 내 채널을 떠난 선생님이 손톱 눈만큼도 안 되는 마음의 그릇이 더 가관입니다. 제 채널 시청해달라고도 빌지 않았고요. 제가 나온 영상이기에 당신이 그딴 식으로 댓글 다는 꼴이 우스워서 내가 댓글을 다는 거고 자유를 선생님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독자고도 아니고 우연히 들어왔는데 웬 정신없는 여자가 떠들어대는데 탈북 여성들 중 가장 정서가 산만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정서가 산만해서. 드팀없는 제 신념이고 드팀없는 제 뭐라 그럴까? 가정하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 하면 인정 못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가장 정서가 안정적이에요. 장담합니다. 아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는 니나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3년 들어가 있게 되면 너가 우리 애들을 좀 맡아 키울래요? 애기 앞으로 한 5명 더 날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럼 우리 애들 똥기저귀부터 다 갈아줄래요? 이런 미친 댓글을 다는 꼬라사니야. 이게 수양이 이 정도밖에 안돼 이거. 어? 이 여자 간첩하는 사람 옥자씨 말을 거칠게 한다는데 세월의 풍파와 두 애를 혼자 키우는 여자는요.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어요. 한성옥 씨처럼 굶어 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말을 썼습니다. 개성댁은 금역시가 사라져 얼마나 외로웠을까. 객관적으로 봐도 금역시랑 뜨거운 관계였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예정 때문에 의리 지키네 금역시는 많이 감싸 도는군요. 아, 내 감싸고 도는구나, 이게. 저는 되게 냉철한 사람입니다. 어?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거 분석을 해요? 이 미친 분석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요? 이거 완전 진짜 예정이래. 이야, 진짜 두둔하지 말래요. 두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다 아닌 건 아니다고 라고 말하는 거지. 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악플 1탄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더 기가 막힌 1탄들. 응?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남이 남자 뺏었다고, 주인 있는 남자 뺏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부실하면은요, 자기 남자도 못 지키고 사냐, 내가 또 이런 말 할까요? 응? 그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그럴 정도로 한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텐션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정신 산만하고 도덕적 수양이 이렇게 떨어지고 부도덕한 행위로 살았다면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저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탈북민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저 역시도 훌륭한 인생은 아니지만 괜찮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사십시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살아온 진짜 삶도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치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가 쓸데없이 넘치는데 저의 이 긍정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정말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가열차게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악플보다는 지켜봐 주십시오. 알았지요? 정말 궁금하다 하시게 되면 악플 달고 싶게 되면요 저한테 이메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고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알았지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